안녕하세요. 하이하이. 네. 제가 이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서 못 봐. 네,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덕분에 한번더 뭔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된것 같고. 네, 준호 형도 수고 너무 많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을 이렇게, 말러니도 수고 너무 많았고, 눈물을 이렇게 흘릴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제가 설명을 조금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인이라는 형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뭔가 이제 좀 쉬어야 될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지금 잠시 조금 쉬고 있는데, 좀 뭔가 제가 스스로 느꼈을 때 너무 형의 말을 잘못 들어줬나. 그리고 형을 좀더 형이 좀 뭔가 이렇게 힘듦을 느끼기 전에 더 뭔가 동생으로서 잘더잘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컸었는데, 이 노래를 형들이 만든 거를 들려주고 나서 꼭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저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7월에 새로 나오는 거니까 싱글로 좀잘 들려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떻게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진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멤버들도 그렇고, 다들 시간이 안될줄 알았는데 유겸이가 자기 왜안 불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미안하고, 시간이 안될줄 알아가지고 저는 진영이가 오늘 올 줄도 몰랐고 좀 많이 놀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또 울지마 뚝. 네, 울보가 돼버렸어요. 네, 순식간에 울보가 돼버려가지고, 뭐 어찌됐건 오늘 와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돌아가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안전하게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한분한분다 인사를 제대로 드리진 못했지만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처음 그 4곡에 너무 많이 쏟아버려가지고 목이 조절이 잘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들 몇 개가 잘 들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요. 여튼 뭐 다들 좋게 막와 오늘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들 해주셔가지고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다음번에는 좀 멋진 공연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터 봤는데 손 떨리잖아. 너무 잘생겨서. 그래요? 제가요? 아유. 근데 좀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뭐 맞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물을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을라나? 네, 모르겠네요. 아, 다음번에는 또 무슨 노래를 하지? 네,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뱀뱀이 남겨준 그 트위터 얘기 들었는데, 뱀아, 고마워. 우리 팀의 재미 담당은 너야. 아, 근데 이게 눈물을 흘려도 되는데, 눈물을 흘려도 되는데 너무 참 솔직히 못생기게 눈물을 흘려가지고 아뭐 감정에 약간 생김새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없는데 좀 너무 엉엉한 것 같아서 좀참 창피하네요. 네. 어찌됐건 저는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뭔가 혼자서 처음 이제 보여주는 좀 이런 그런 공연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정말 일단은 다행인 것 같고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나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원래 제가 옛날에는 말하는 거뭐 소개하는 거 약간 이런 거 담당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또그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리고 뭐 확실히 짧은 머리를 하니까 그 공연할 때 맞아요, 성악이 형 멘트 심각해요. 맞아요. 멘트 진짜 심각하다. 진짜. 형 한번 합숙 한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나뭔 얘기하고 있었지? 짧은 머리를 하니까 너무 편해. 공연할 때도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원래 항상 하면서 좀 머리를 다시 수정을 보고 막 이랬었는데, 짧은 머리 하니까 머리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웬만해선 진짜 흐트러지질 않아요. 약간 뭔가 이렇게 넘길 때 약간 뭐가 없어서 조금 약간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약간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어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어쨌든 막 아는 들리더라고 머리카락이.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공연을 위해서 이제 원래 유지하던 그 관리도 조금만 더 이제 더 해서 약간 조금 덜 먹고 이랬는데, 이제 오늘만큼은 조금 먹어야겠어요. 네, 에너지를 좀 채워야 되니까, 에너지를 좀 채우려고. 오전아, 왜 잘생겼냐면은 오늘 메이크업을 해서 그래.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Are you sick? No. 조금 목이 조금 안 좋네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많은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추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마워요, 베프. 아세분들은 언제나 저에게 베프니까요. 근데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런지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좀 텐션이 많이 낮은데, 뭐 평소에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뭐 텐션을 좀 끌어올리려고 뭔가 그러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핸드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한테 그냥 좀 위로가 될수 있는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저 또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또 그리고 부른 걸또 이제
뭔가 수정하는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고요. 좀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그래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되는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좀 쉬러 갈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재밌게 즐겨주신 만큼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좀 이런 좋은 밤? 네, 되셨으면 좋겠고 언제 또 무대를 볼수 있을까? 글쎄요, 제가 준비가 되면 네, 바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네. 다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제가 인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 한 거니까요. 인스타 라이브 킨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 라이브를 뭐 그냥 뭐 노래 듣는 식의 그런 노래를 공유하는 식의 약간 이런 인스타 라이브를 또할 테니까 네 그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고마워요.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굿밤. 바이바이.